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해왔는데요. 올해부터는 도청 내 배달음식 용기도 모두 다회용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도청을 넘어 경기도 전체를 일회용품 안 쓰는 도로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. 이슬비 기자가 전합니다. 경기도청 앞 다회용기를 사용 중인 카페. 일회용품 사용이 편한 건 사실이지만 환경을 위해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. 사실 일이 많아진 건 맞습니다. 확실히 매장의 쓰레기가 확실히 많이 없어진다는 부분이고 그 어떤 분들은 또 본인의 텀블러도 가져오시기도 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은 힘들지만 저희 매장도 같이 발맞춰 나가면 도청 근처 음식점, 도청 내 배달 음식에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불편하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환경을 위해 경기도와 뜻을 함께하는 중입니다.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또 그 용기를 또 포장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도 있고 고민이 좀 됐는데 앞으로는 환경 문제도 있고 또 도청에서 그 환경적으로 이끌어 나갈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동참하게 됐습니다. 이처럼 일회용품 줄이기에 공감하며 경기도와 함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. 이에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더 다양한 방면에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. 일회용품 안 쓰는 생활 정착이 목표. 일회용품 안 쓰는 도가 됐으면 좋겠어요. 여러 부분에서 경기도는 좀 제기를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그 당위나 규범의 문제가 아니고요. 생존의 문제고 경쟁력의 문제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. 공공부문 선도, 민간 확산 지원, 도민 참여 활성화, 추진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16개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공공부문에서의 실천은 물론이고 공유 장바구니, 다회용기 사용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 민간과 도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합니다. 특히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 마련 움직임이 눈길을 끕니다. 지난해부터 청산에 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한 경기도, 더 나아가 올해부터는 청내 배달음식의 일회용기 사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. 도는 이번에 내놓은 16가지 대책으로 일회용품 없는 생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.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.